아름다운 패턴과 컬러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양한 스타일에 활용되는 패션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편안하고 실용성 있어서 더욱더 자주 손길이 가는 아이템들. 설레이는 가을을 기다리며 데일리언이 신중히 초이스한 가을 아이템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간절기 필수 아이템 시스템의 레이어 플랩 트렌치코트입니다. 시스템은 섬세하고 절제된 디테일로 자유롭고 젊은 도시 여성상을 표현하며 우수한 디자인과 만족스러울 만한 제품력을 선보이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소장한 시스템의 레이어 플랩 트렌치코트는 일반 트렌치코트보다 탄탄하고 바스락거리는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안감은 체크 패턴으로 덧대어져 있어 고급스럽고 버튼을 이용하여 오픈 클로징합니다. 클로징했을 때 단추가 보이지 않도록 연출 가능한 히든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벨트를 매줄 때 걸리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본래 소매 부분의 폭을 조절할 수 없는 단추 형식이지만 이렇게 손목 사이즈에 맞게 한번 둘러주고 매듭에 살짝 지어서 단추에 고정해주면 풍성하고 스타일리시한 퍼프 소매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겉에선 보이지 않지만 팔 아래 안쪽 부분이 뚫려 있어서 탄탄한 소재이더라도 착용 후에 활동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팔을 흔들어도 벨트 부분이 딸려 올라가지 않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요. 일반 트렌치코트의 벨트 부분은 고정하는 부분이 없어서 벨트가 쉽게 빠져버리곤 하는데요. 이 트렌치코트는 이렇게 벨트 고정 장치가 있어서 벨트를 잃어버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트렌치코트가 있지만 저는 뒷부분에 백플립이 있는 제품을 선호합니다. 체형에 상관없이 풍성한 느낌으로 트렌치코트만의 멋을 살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포켓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포켓을 선호합니다. 트렌치코트는 코트 하나만 툭 걸쳐줘도 멋진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올해 나에게 꼭 맞는 트렌치코트를 초이스하셔서 멋진 가을 코디하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트윌리 스카프, 디올의 썰치몽테뉴 미차 스카프입니다. 디올 하면 모르는 분들이 없죠. 최근 디올은 시그니처 오블리크 패턴과 새들백, 자디올 라인처럼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디자인을 출시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명품이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디올의 미차 스카프는 길이 106cm, 폭 6cm로 블랙 컬러의 하운드투스 체크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깔끔한 상의에 미차 스카프를 함께 매치하면 고급스러운 느낌의 코디를 할 수 있고 심플한 셔츠에 일자로 떨어뜨려 멋스런 코디를 완성할 수 있어요. 사랑스럽게 헤어 악세사리로도 활용 가능하고 매일 착용하는 데일리백에 미차 스카프를 둘러줘서 특별한 느낌으로, 색다른 느낌으로 가방 연출도 가능합니다. 미차 스카프는 패키징도 너무 귀여워서 받은 그대로 잘 보관해주고 있어요. 기분 좋은 패키징을 보면서 선물하기에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올은 다양한 패턴의 미차 스카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가을을 맞아 블랙 컬러를 초이스했지만 봄 시즌에는 화사한 패턴의 미차 스카프도 매치해보고 싶네요. 세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독특한 컬러감으로 코디의 확실한 포인트가 될 폴바이스의 사이렌 컬렉션 손목시계입니다. 그동안 골드와 블랙, 브라운, 로즈골드 컬러의 베이지 컬러 시계만 소장하고 있었던 저는 독특한 컬러의 시계를 이번 가을 아이템으로 초이스했습니다. 소장하고 있던 기존 시계들보다 작은 다이얼과 얇은 스트랩으로 여리여리한 손목 라인을 돋보이게 해줄 수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계의 매력은 배가 되는데요. 시계의 다이얼은 마치 오팔처럼 빛에 따라 신비로운 색을 냅니다. 다이얼과 잘 어울리는 청록색 스트랩이 이 시계의 포인트가 됩니다. 가을은 그 어느 계절보다 셔츠를 많이 찾게 되는데
깔끔한 셔츠에 컬러가 돋보이는 손목시계 하나만 착용해도 센스있는 코디를 완성할 수 있어요. 시계를 자주 착용하시는 직장인 여성분들께 컬러 포인트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아이템은 유니크한 매력을 뽐내는 루에르브의 싹스트 트럼펫 백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신 지난 가방 소개 영상에서는 미디움 사이즈 백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후로 정말 마음에 드는 미니 사이즈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트럼펫 형태를 닮아 볼륨감 있는 독특한 쉐입을 가진 이 가방은 광택과 엠보싱이 눈에 띄는 염소 가죽 텍스처에 메탈 핸들 장식과 어깨에 멜 수 있는 볼드한 체인 디테일이 돋보이는 가방이에요. 볼록한 가방의 뒷편은 평평하고 수납 가능한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지퍼를 벌리면 큼지막한 파우치와 두께감 있는 지갑, 쿠션 팩트, 에어팟까지 알차게 들어가는 보기보다 수납력이 참 쏠쏠한 가방입니다. 여성스러운 룩에는 메탈 핸들 장식을 잡아 작은 토트백처럼 연출이 가능하고 내추럴한 코디에는 체인이 달린 스트랩을 사용해 가장 예쁘게 매치하실 수 있어요. 물건을 넣고 빼는 것도 아주 편리해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루에르브 사이트에서는 기본 스트랩 외에 다양한 느낌의 추가 스트랩을 볼 수 있습니다. 스트랩을 교체해 다른 느낌의 가방으로 연출해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설레는 가을을 기다리며 준비한 특별한 가을 아이템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사랑하는 아이템들이 나타나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데일리언이었습니다.